자, 여러분 이제 7회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 본 결과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렇게 둘, 넷, 여섯, 일곱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노란색으로 한 요 세 문제 있죠. 자, 요 세 문제는 진짜 맞습니다. 난이도가 중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 푸는 센스가 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3번 문제. 자, 노론학자를 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명심해야 될 거. 자, 중농실학은 뭐라고? 경기도 남인이라고 했죠. 중상실학은 누구? 그렇죠. 서울 노론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만 확실히 알고 있으면 정답 고르는데 지장이 없죠. 동남이 1번. 시론과 허자의 문답 형식으로. 이거 홍대용의 저서 의사문답이죠. 홍대용은 사부님이 항상 노론 명문가 출신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1번이 정답이 똑 떨어집니다. 그런데 2번, 3번, 4번 누구일까요? 자, 2번은 누구라고요? 자, 선생님이 유형원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유형원은 정통 남인 집안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노론 명문가 집안은 아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요게 성호사설 말하는 거예요. 성호이익을 말하는 겁니다. 성호이익은 경기 남인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뭡니까? 요거는 이긍익의 열려실 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긍익의 열려실 기술을 할 때 이긍익이 우리가 어떤 붕당인지는 한 번도 따져본 적이 없죠. 저도 수업시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 뭐 소론 집안이라는데 뭐 그런 것까지 아실 필요가 없죠. 자, 이 문제에서는 정답이 나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동그라미 2번, 3번, 4번 선택지가 누구다? 각각 유형원과 이익과 그 다음에 이익응익을 말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우리가 이 사람이 어느 붕당에 속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사람은 누구? 자, 홍대용은 노론 명문가 출신이다. 그 다음에 이익은 경기도 남인이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1번 문제에서 분석할 건 이 정도다. 자, 그 다음에 자, 8번 문제. 이번 국가직 9급에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어려움을 안겨준 문제죠. 자, 문무왕의 유언이랍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문제에서 1번, 2번, 3번은 다 맞죠. 아무리 봐도 의심할 수 있는 건 4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멘붕이 오죠. 오씨, 지수신? 누구지? 자,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 저는 나름 근거 있게 문제를 낸 건데 너무 좀 심하게 장난을 쳤죠. 우리가 임존성 하면 누굽니까? 임존성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켰다. 자, 여러분 누구죠? 흑치상지라고 하는 장군이죠. 흑치상지. 사실은 임존성에서 백제부흥운동을 일으켰다가 나중에 사태가 어려워지자 당나라군에게 투항한 장수가 백제 장수가 누구냐면은 흑치상지입니다. 이 흑치상지는 나중에 당나라의 번장으로 당나라를 위해서 싸운 유명한 장수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태세 전환을 한 거죠. 그런데 이 흑치상지와 임존성에서 같이 싸운 지수신이라고 하는 장군은 당에 투항하기를 거부하고 나중에 자 끝까지 뭡니까? 싸웠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지수신이라고 하는 인물을 처음 들어본 사람도 부지기수일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 문제는 그런 점에서 오바를 한 거죠. 동남이 1번은 자 맞습니다. 백제를 멸망시킬 때 그때는 왕이 태종 무열왕이었고 이때 뭡니까? 문무왕은 태자로서 신라군을 이끌고 있었죠. 동그라미 2번에 자 당과 함께 668년에 고구려를 멸망시킬 때 백제왕 신라왕이 문무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자 여러분 당시에 뭡니까? 백제부흥운동을 일으킨 게 누구라고? 복신 도침 어디? 주류성에서. 그 다음에 임존성에서 누구? 흑치상제. 여러분들이 아무리 봐도 1번, 2번은 정답이 안 될 것 같아요. 3번과 4번 둘 중에 하나가 정답 같은데 아무래도 뭐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서 이제 고민 많이 했을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 5번 문제는
이걸 내고 싶었던 거죠. 백제붕운동 세력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고 있냐? 임존성은 흑치상지, 주류성은 복신도침, 바다 건너 왜수군이 이들을 지원했다. 이것만 알면 되는데 이 문제는 여기서 조금 더 오버를 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맞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여러분 7번 문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자, 여러분 요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북부여경에도 문제가 나왔었죠. 기억납니까? 요즘에 이거 잘 냅니다. 1930년대 초에 만주사변 직후에, 자, 여러분 만주에서는 뭐가 활동한다고요? 한중 연합군이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한중연합군의 계보를 가지고 장난을 잘 친단 말이야, 요즘에. 자, 여러분 갑니다.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북만주 쪽에서는 쌤이 뭐라 그랬죠? 우리는 한국독립군 지청천 부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국군은 뭐라고? 호로군이라고 했지. 앞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철로를 지키는 군대다. 그래서 쌤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에 히읗자와 여기에 히읗자를 연결시켜서 애워두라 그랬지. 그런데 남만주에서는 뭐라고? 남만주에서는 조선혁명군 양세봉 부대란 말이야. 플러스 중국은 뭐라고? 의용군이야. 알겠지? 그냥 의용군이라 부르면 돼. 자, 요렇게. 그래서 쌤이 뭐라고 했냐면은 요 히읗자와 요 히읗자. 자, 여러분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올해 법원직 문제인데 분명히 봤을 때 중국의 의용군과 한국 양국의 군민은 한마음 한뜻으로 일제에 대항해서 싸운다고 돼 있죠. 인력과 물자를 서로 나누어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봐도, 자, 뭐가 떠올라야죠? 한중연합군의 활동이구나. 이게 떠올라야 되겠죠. 그러면 히읗자 히읗자 이게 아니고 이게 의용군이니까 이게 뭐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조선혁명군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조선혁명군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하고, 자, 정답을 압축을 하면 1번이 똑 떨어집니다. 동그라미 2번은 뭐죠? 조선의용대죠. 동그라미 3번은 뭐죠? 한국독립군이죠. 동그라미 4번도 뭐죠? 한국독립군이죠. 동그라미 3번과 동그라미 4번은 한국독립군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얘는 정답 치면 안 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조선의용대니까 한중연합작전하고 관련이 없어. 자, 여러분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죠. 사실은 이 7번 문제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문제는 아닙니다.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주셔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11번 문제. 자, 지금까지 뭡니까? 우리 공시에 2007년 문제 공개 이래로 독도 관련 문제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우리 공시에 나왔던 독도 관련 문제는 토탈하면 10문제 가까이 될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8, 9문제 정도 돼요. 근데 그 8, 9문제의 독도 관련 문제 중에 가장 퀄리티가 높은 문제가 이 11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쌤이 세종실록 지리지. 자, 그 다음에 이 세종실록 지리지는, 자, 여러분 독도를 뭐라고? 그렇죠. 이 울릉도와 독도를 어디 소속? 자, 경상도가 아니라 강원도 울진현 소속으로 표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독도를 무슨 명칭이라 표기하고 있다? 우산이란 명칭으로 표현하고 있다. 울릉도는 무릉. 무릉. 자, 그 다음에 독도는 우산. 그래서 울릉도와 독도를 별개의 섬으로 기록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동그라미 2번에 숙종 때 안용복이 두 차례나, 자, 울릉도 독도에서 불법적으로 고기잡이를 하던 일본인들을 쫓아가서, 자, 여러분 뭡니까? 일본, 자, 당시에 뭡니까? 에도막부에 따졌죠. 이게 이제 안용복의 활동인데, 이 안용복의 활동 때문에, 자, 소위 이제 뭡니까?
일본의 에도 막부와 우리 조선 정부 사이에 울릉도 쟁계라고 해서 자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일본의 에도 막부가 뭡니까 울릉도 독도 방면으로 도해면허를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도해 금지 조치를 내리게 되죠. 자 당시에 일본 측에서는 독도를 자 이런 뭡니까 자 마츠시마 송도라고 표기하고 있죠. 마츠시마 송도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 자 컴마 앞부분은 뭐죠? 태정관 문서 말하는 거죠. 컴마 앞부분은 태정관 문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컴마 뒷부분은 뭐죠?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를 말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동그라미 4번은 뭡니까? 컴마 앞부분은 되게 중요한 편이죠. 이게 바로 6.25전쟁 중에 1952년에 이승만이 발표한 소위 뭡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자 뭐라고? 평화선 선언이 되겠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이 발표한 이 평화선에 따르면 자 독도는 울릉도와 독도는 정확하게 누구 땅으로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의 땅으로 선언하고 있죠. 자 근데 문제는 컴마 앞부분까지는 다 좋아. 근데 컴마 뒷부분에 당시 일본 정부가 이걸 묵인을 한 건 아니죠. 일본 정부가 펄펄 뛰었죠. 자 그러면서 당시 우리는 한국전쟁 중이었잖아. 한국전쟁 중에 우리는 선언만 했지 솔직히 울릉도와 독도를 관리할 만한 여력이 없었잖아. 이때 뭡니까? 일본에 자 여러분 어업선이나 어업지도선이나 또는 뭡니까? 해양순시선 등이 여러 차례 독도를 침탈하기도 했죠. 이때마다 자 당시 울릉도 주민 홍순칠 등이 중심이 돼갖고 독도 의용수비대를 조직해서 자 이런 뭡니까 독도에 당시 그 열악한 조건에서도 독도에 머물면서 일본 어업선이나 자 또는 뭡니까 해양순시선을 격퇴하는 독도 수호 활동을 벌였죠. 이게 여러분 유명한 독도 의용수비대가 되겠습니다. 아마 제가 이 정도는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을 거라 됐죠? 자 여러분 11번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자 아마 여러분들이 눈치가 있다면 정답은 찾아줬을 거야. 근데 이 문제가 특별한 이유는 지금까지 자 2007년에 공시가 문제 공개가 된 이래로 지금까지 나온 독도 관련 문제 중에서 한능검 공시 독도 관련 문제 중에서 이 문제가 퀄리티가 가장 짱짱짱 뛰어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정말 좋은 문제. 선택지 하나하나가 왜 맞고 왜 틀리는지 꼭 분석하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넘깁니다. 자, 18번. 이건 이제 문제 푸는 스킬, 센스입니다. 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치욕이 이 지경에 이르렀구나. 생존 경쟁이 심한 이 세상에 우리 민족의 운명은 장차 어찌 될 것인가?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고 죽기를 맹세하는 사람은 살아갈 수 있으니 이는 여러분들이 잘할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느낌상 자, 쌤이 자, 이야기한 물론 제 뭡니까? 유서를 남기고 순국 자결을 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쌤은 두 명만 알아두라고 했죠. 수험적으로 알아둘 사람 누구? 민영환과 자, 이러면 누굽니까? 그렇죠. 매천야록의 저자 황현입니다. 실제로 우리 공시에 나온 사람은 이 두 사람밖에 없죠. 자 여러분 민영환은 왕실 시종장이었죠. 이 양반은 뭡니까?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다음날 집으로 돌아와서 자 이런 말하고 이 유서를 남기고 순국 자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황현 선생 매천야록의 저자인 황현 선생은 한일 강제병합이 체결되자 절명시를 남기고 순절했죠. 이 두 사람, 이 사람은 을사늑약 직후에, 이 사람은 한일 강제병합 직후에 각각 자 뭡니까 유서와 절명시를 남기고 순국을 자 뭡니까 죽음을 택했던 인물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민영환의 유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공시에 최소한 세 번 이상 나왔습니다. 경찰에 나왔고 경관에 나왔고 자 민영환의 유서가 우리
자, 여러 차례 나왔다는 것 잘 기억하십시오. 이 민영환의 유서가 을사조약 직후니까, 자, 여러분 1, 2, 3, 4번 중에서 을사조약 직후와 을사조약과 가장 가까운 이걸 고르면 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뭡니까? 보국안민 나오니까 뭐? 동학농민운동이죠. 동그라미 2번에, 자, 이건 뭡니까? 아마도, 자, 군대해산. 자, 군인이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다. 아마, 자, 이러면 뭐라고? 뭐, 정미 7조야. 군대해산. 직후에 뭡니까? 시위대 대대장이었던 박승환이 자결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와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뭡니까? 국모의 원수를 갚으려는 것이다. 이건 을미사변. 왕비살해 사건, 을미사변 직후에 의병을 일으킨 누구? 유인석, 이송 등의 을미의병과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뭡니까? 민종식, 신돌석, 알겠죠? 그 다음에 최익현 등이 의병을 일으킨 건 뭐라고? 을사조약 직후죠. 그러니까 여기서 민영환, 이게 왠지 모르게 느낌이 민영환의 유서 같아. 이걸 뽑아주면 쉽게 정답이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8번은 올해 서울시 7급 1차 문제입니다. 19번은 요거는 뭐냐? 올해 기상직 9급 문제입니다. 둘 다 공통점 뭐냐? 매우 수능 스타일의 추론 문제라는 거죠. 아주 문제 잘 만들었죠. 봐봐요. 19번에서 이게 문화통치와 관련이 있다는 걸 다 뽑아줬을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자, 문화통치가 실시된 시기에 일어난 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제2차 조선교육령 1922년 문화통치기 맞죠? 그 다음에 암태도 소작쟁이 1923년 문화통치기 맞죠? 2번, 3번은 절대 정답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번, 4번 둘 중에 하나 고민해봐야 되겠지. 1번, 4번 둘 중에 하나가 문화통치기고 하나는 문화통치기가 아닐 거란 말이야. 근데 생각해보라. 내가 무슨 무슨 운동. 자, 그래서 뭡니까? 무슨 무슨 단체들이 뭐 조선청년총동맹, 조선노동총동맹, 조선농민총동맹, 무슨 무슨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진 게 전부 언제예요? 20년대죠. 자, 여러분 1910년대는 잘 생각해봐. 1910년대는 일제의 문화통치 때문에 사회단체나 정치단체를 만드는 게 가능해? 안 가능해? 안 가능하지.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뭡니까? 몇 개의 비밀결사만이 활동할 수 있었다는 표현이 나오죠. 1910년대는 정치사회단체는 일제가 뭡니까? 보안법이나 신문지법 이런 걸 통해서 철저히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조선소년여답회니, 자 무슨 뭐 조선노동총동맹이니, 조선농민총동맹이니 이런 건 전부 20년대란 말이야. 그러면 정답될 건 1번밖에 없죠. 자, 근데 1번 너희들 잘 생각해봐. 백산상해, 이륜양행, 이륜양행 다 뭐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립된 직후에 국내와의 뭐라고? 군자금 조달 창구로 활용을 했지.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설립 이전에 백산상해가 있었으니까 이걸 군자금 조달 루트로 임시정부가 활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시기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할 즈음이면, 자,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넘어가는 그 시기잖아. 그럼 상식적으로 1번과 4번 중에서 뭐가 합리적인 정답이겠냐? 내가 여러분들한테 조선소년연합회가 몇 년인지 연도 애우라는 소리 안 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이 1번일 수밖에 없어. 정황상 문제 푸는 스킬과 관련된 것이. 왜? 4번은 생각해봐. 이런 사회단체 전부 20년대 문화통치기의 모습이라. 1910년대는 아예 없단 말이야. 또,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자금 조달 창구로 백산상해가 쓰였으니까 아마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탄생 이전에 이 백산상해가 이미 있었다는 것이. 그러면 그때는 언제야? 무단통치기 1910년대가 맞지. 그러면 1번, 4번 중에서 뭘 답쳐야 되겠냐고. 1번 쳐야 되겠지.
그 다음에 20번. 20번은 1987년이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쉽게 나와요. 똥남이 2번은 틀렸지. 왜? 87년은 계엄령이 없었으니까. 87년은 올림픽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계엄령이 없었어. 그래서 똥남이 2번은 틀렸어. 그 다음 똥남이 4번은 뭐예요? 이거는 전두환 정부. 자, 수립 초기. 신군부. 1980년, 81년. 이 신군부가 삼청교육대를 운영했지. 됐지? 여기까지만 분석하면 구준생들은 됐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저한테 물은 것은 1번, 동그라미 1번 선택지 때문이지. 근데 동그라미 1번 선택지는 제가 저 뒤에 설명을 써놨지만 여러분들이 분석할 정도는 아니야. 이게 정답으로 나오진 않는다고. 인간의 존엄은 자 이미 뭡니까? 그 1960년, 62년에 이제 이미 헌법 조항에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행복추구권은 자 제8차 개헌. 1980년에 만들어진 제8차 개헌의 행복추구권이 헌법에 들어가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는 지금 제9차 개헌. 그러니까 1988년에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거지. 근데 동남이 1번은 저 뒤에 설명을 해설지를 보고 그 정도를 알아두면 내가 말리진 않겠는데 동남이 1번은 이건 최소한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굳이 분석할 지문은 아니라는 거지. 알겠지?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서 이게 2018년 경감 문제예요. 이 문제에서 3번이 정답된다는 건 쉽게 뽑았을 거라고. 그 다음에 2번과 4번이 왜 정답이 아닌지만 파악하고 있으라고. 그러면 된다고. 알겠죠? 자, 여러분 이걸로 자, 7회 분석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이제 8회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8회는 지금 이제 노란색이 지금 4개나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제 이렇게 2번, 6번과 19번, 20번 자, 요 네 문제를 어려워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자, 여러분 1번 보시면 1번은 뭐 실수로 이제 틀렸다고 하더라도 자, 왜 정답이 3번이 되는지는 아실 거예요. 애니미즘하고 그 다음에 토테미즘을 장난친 거죠. 자연현상이나 자연물에도 정령이 있다고 믿는 것은 토테미즘이 아니라 뭐죠? 애니미즘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똥남이 2번 이거 처음 자 우리 공시에 이게 처음 나왔어요. 우리 기본서에 있죠. 형광펜으로 색칠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 부여 송국리 유적은 기원전 5세기경에 남한 지역에 최대 규모의 청동기 시대 마을 유적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송국리식 집터, 그 다음에 송국리식 토기라고 하는 아주 특징적인 유물들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송국리식 토기에 대해서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송국리식 집터가 나와요. 형광펜으로 색칠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 돼 있죠? 원형 집터의 경우 집터 바닥에 중앙에 구덩이를 파고 양쪽 끝에 두 개의 기둥을 세운 그런 아주 특징적인 주거 양식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 송국리식 집터라고 한다. 형광펜으로 색칠을 좀 해놓으세요.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시자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2번 문제. 자, 여러분 2번 문제는 작년 경찰 2차 문제인데 작년 경찰 2차 문제의 유일한 킬러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고주선의 정시발전 과정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이 리을 때문에 아마 다른 건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자, 여러분 미음의 소위 섭화 사건이 한의 무제가 고주선을 침공해서 결국 뭡니까? 고주선이 멸망하는 계기가 됐다.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그렇죠. 미음. 이 섭화 사건 때문에 자,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 한무제가 고주선을 쳐들어와서 결국 뭡니까? 우거왕이 살해되고 자, 그 다음에 왕검성이 함락되고 기억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옵니까? 한은 조선의 옛 땅에다가 뭘 설치했다? 네 개의 군, 낙랑군, 현도군 같은 네 개의 군을 설치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미음, 기역, 디귿 순서로 가야 됩니다. 미음, 기역,
디귿 순서로 가야 됩니다. 그럼 벌써 정답이 2번 나왔죠. 벌써 정답이 2번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 니은은 뭡니까? 자, 그렇죠. 니은은 이건 기원전 194년이니까 니은이 제일 먼저 나와야 돼. 그럼 벌써 이 리을을 정확하게 몰라도 이 미음, 기역, 디귿 이것만 가지고도 정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국가직 9급에 한번 나온 적이 있다고 했죠. 자, 이런 뭐라고? 예의 군장이었던 이 남려라고 하는 사람이 한에 투항을 합니다. 남려가 주민 28만 명을 이끌고 어떻게 했다고요? 한에 투항을 합니다. 그러자 한은 자, 이 땅에다 뭘 설치한다고요? 창해군이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합니다. 창해군. 자, 물론 이 창해군은 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자, 얼마 버티지 못하고 잘 안 돼요. 하지만 자, 요게 바로 언제냐면은 기원전 몇 년이라고요? 128년입니다. 그런데 교과서에도 없는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낸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어려운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죠? 왜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냐? 요 사건이 결국 자, 고조선과 자, 당시에 고조선과 한 사이의 외교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게 바로 이 리을 사건이거든. 알겠죠? 이 기원전 128년에 있었던 이 사건이 자, 고조선과 한나라 사이의 외교 분쟁의 원인이야. 자, 그래서 이제 당시에 뭡니까? 한나라에서 누굴 보냈다고? 섭파라고 하는 인물을 보내서 고조선을 압박을 했는데 자, 여러분 이 섭파가 뭡니까? 외교 공작에 실패하자. 자, 돌아가면서 어떻게 했다고? 고조선의 장수인 자, 고조선의 뭡니까? 장수를 살해하고 돌아갔는데 이것 때문에 고조선이 나중에 자, 여러분 보복한 게 뭐라고? 이 섭파를 죽인 사건이 있죠. 이 소위 이걸 우리가 섭파 사건이라고 하는데 요 섭파 사건 때문에 자, 여러분 고조선과 한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된단 말이야. 자, 이거는 2번 문제는 지금 봐도 이 문제는 이 리을 때문에 어려운 문제입니다. 미음과 기역과 디귿은 저도 수업 시간에 강조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이 리을은 저는 한영우 선생 다시 찾는 우리 역사 다차사 특강 같은 데서 제가 이런 걸 이야기하지 솔직히 기본 이론 강의에서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자 사실 이 문제는 미음과 기역과 디귿 요 스토리만 정확하게 알아도 문제는 풀린다는 거죠. 하지만 객관적으로 이 문제는 어떤 문제다? 객관적으로 이 문제는 난이도 중짜리 문제가 확실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6번 문제입니다. 우리 이제 그 이 기성모에서 가장 질문이 많이 나온 문제가 6번 문제예요. 사실 여기서 최충은 다 뽑아줬습니다. 최충은 다 뽑아줬다고. 보통 우리가 최충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려중기 언제? 문종 때 활약한 대유학자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뭘 쳤냐? 2번을 답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물음을 잘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어? 황당하게도 이 최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거에 합격한 시기의 왕을 물었어. 굉장히 이거는 함정을 두 번, 세 번을 파놓은 거죠. 그러면 문종 앞에 뭐 8대 현종 때나 이쯤에 뭡니까? 최충이 과거에 합격을 했겠지. 알겠죠? 사실은 이 문제는 함정을 파놓은 문제라고. 갑니다. 동그라미 3번은 뭐라고? 요거는 자 5대 경종 때 시정전 식과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은 뭡니까? 7대 목종 때 개정전 식과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그라미 1번은 7대 목종 때 개정전 식과고 동그라미 2번은 뭡니까? 문종 때 경정전 식과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요건 뭡니까? 5대 경종 때 시정전 식과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를 푸는 결정적인 키는 뭐냐?
동그라미 4번에 있죠. 자, 여러분 동그라미 4번에 전식과 직읍 결수가 1과는 전지 50결, 시지 그러니까 전지 100결, 시지 50결. 이게 뭐죠, 이게? 이게 경정 전식과입니다. 쌤이 시정 전식과나 개정 전식과는 전지와 시지의 액수 차이가 별로 안 난다 그랬죠. 그런데 경정 전식과의 경우에는 전지와 시지의 격차가 거의 더블 가까이 나요. 내가 조선의 과점법에서 과점법의 경우에는 뭡니까? 1과는 150결. 그다음에 18과는 전지 10결. 이거 수치를 애우라 그랬지. 근데 고려는 제가 이걸 애우라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자, 동그라미 4번에서 이게 요 액수를 보면 이게 뭐라고? 경정 전식과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퍼뜩 정신이 들죠. 동그라미 1번과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4번이 둘 다 경정 전식과야. 그럼 정답이 두 개일 리는 없잖아. 정답이 두 개일 리는 없으니까 아. 그러면 최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종 때 활약했지만 이 사람이 과거에 합격한 것은 그보다 훨씬 앞인 모양이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7대 목종 정도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나 보다. 이렇게 해서 정답을 1번을 치는 거죠. 사실 저는 이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냐. 교과서에서 낸 교과서 안에서 문제를 낸 것 치고 자, 이 문제는 뭡니까? 거의 만점 방지용에 가깝다. 교과서 안에서 냈으니까 이건 난이도 상은 아닌데 교과서 안에서 문제를 낸 것 치고는 최고 난이도다, 이 문제. 함정을 두 번 걸어 놓은 거죠. 알겠죠? 이 문제를 6번 같은 문제를 합리적으로 푼다. 정말 내공 만땅인 사람이죠. 근데 사실 이런 문제는 평범한 수험생들은 아마 이 문제 틀리는 게 예의일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8번 문제. 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어떻습니까? 대한제국에서 전국에 330개 군현에서 뭡니까? 330개 군현 중에서 218군에서 토지 측량 사업, 양전 사업을 벌였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강원도와 충청남도 일대에서 뭐라고? 이 양전 사업을 바탕으로 지게, 대한전토지기라고 하는 것을 발급을 했다. 그러다가 럴전쟁 이후에 전국적으로 완료되지 못하고 럴전쟁 이후에 중단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게에는 뭐라고? 개항장 이외에는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그런 조항이 있다 그랬죠. 자, 여러분 동그라미 1번. 지게 아문에서 원래는 어떻게 했다고? 1898년에 양지 아문이 만들어지고 1901년에 지게 아문이 만들어져서 양지 아문은 양전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지게 아문은 지게 발급 사무를 했는데 1902년에 이게 통합되면서 이 통합된 지게 아문에서 양전 사업과 지게 사업을 그러니까 지게 발급 이 두 가지를 같이 한 건 맞죠. 동그라미 2번 왜 틀렸습니까? 개항장 이외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어떻게 했다고? 제한했다. 아주 교묘하게 말장난을 쳐놨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동그라미 4번은 뭐 당연히 알고 있는 얘기고 동그라미 3번은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세요. 형광펜 색칠해 놓으세요. 자, 이런 뭐라고? 산림이나 토지, 전답, 그 다음에 가옥 등도 지게 발급 대상이 되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 이 8번 문제가 진짜 좋은 문제예요. 이게 작년 하반기 국가직 7급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사실 1번 문제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2번, 6번 문제 객관적으로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도 정답은 얼추 나오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문제다. 진짜 이건 좋은 문제다. 자, 그 다음에 저기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는 솔직히 싱겁죠. 요거는 어떻습니까? 조선 총독은 자, 여러분 일왕 천왕 직속기구죠.
일본 내각, 다시 말하면 일본 내각 총리의 지휘를, 지휘 통제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왜 동그라미 4번이 틀린지 아시겠죠? 일본의 총리 대신, 내각 총리 대신에, 자, 이런 뭐라고 지휘 통제를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천황 직속기구란 말이에요. 동그라미 4번이 그게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이건 잘 몰라도 돼.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선택지는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선택지가 맞죠. 자, 여러분 18번 문제는 작년 경감 문제인데 이건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돼. 자, 근데 19번과 20번 문제 보세요. 19번은 이게 치안유지법이라는 거 알지? 치안유지법은 1925년, 이건 쌤이 절대연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의열단의 의거 중에서 연도 감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제가 뭐라고 했어? 김상옥 의거. 자, 몇 년? 1923년. 자, 그 다음에 나석주 의거. 1926년. 이 두 개는 제가 의열단의 의거 중에서 어떻게 하라고? 연도 감각이 좀 있어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 절대 연도 특강 할 때도 제가 이걸 아마 다뤘을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정답은 쉽게 1번이 나오지. 수양동우의 사건만 여러분들이 모르죠. 수양동우의 사건 형광펜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이번 기회에 좀 들어두시자고. 1937년, 38년에 걸쳐서 이 수양동우의 사건 때문에 이광수나 안창호 같은 많은 우리 자 뭡니까 민족 인사들이 근거가 되죠.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때 이 수양동우의 사건으로 근거가 돼서 자 여러분 뭡니까 결국 병환이 자 옥고를 치르다가 병이 너무 깊어져서 병보소로 나온 직후에 돌아가셨지. 이 안창호 선생의 이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게 바로 이 수양동우의 사건이에요. 이 수양동우의 사건은 그냥 이번 기회에 한번 들어두시자고. 1937년입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이 수양동우의 사건을 몰라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원칙이야. 왜? 선생님이 치안유지법은 1925년 절대연도라고 그랬어. 절대연도. 알겠죠? 그 다음에 내가 김상옥 의거와 나석주 의거는 연도감각이 좀 있어야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강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푸는 게 원칙이다. 자, 그 다음에 20번. 20번 올해 서울시 7급 1차 문제죠. 자, 여러분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디귿을 잘 모르겠죠. 60-70년대라고 하니까 박정희 시대인데 이 디귿은 잘 모르겠죠. 근데 나머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 여러분 나머지 한번 순서 배열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제일 빠른 게 뭡니까? 그렇죠. 니은, 삼성기업 반대투쟁, 1969년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리을, 동화사태 말하는 거죠. 1974년. 맞죠? 쌤이 절대연도라고 하는 특강할 때 이거 다 강조하잖아요. 그 다음 이제 그리고 나서 뭡니까? 기업, YH사건, 1979년이죠. 유신체제가 무너지기 바로 직전입니다. 맞죠? 솔직히 이 문제는 기억이 유신, 아니 봐봐 문제가 60-70년대라며. 근데 이게 79년 말이란 말이에요. 79년 말이란 말이에요. 박정희가 피살되기 바로 한두 달 전 상황이란 말이에요. 기억이 맨 뒤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답은 나온다고. 그렇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니은 리을 기억 순서로 돼 있는 거. 디귿 빼고, 디귿 모르니까. 디귿은 모르니까 빼고. 나머지 세 개는 알잖아. 니은 리을 기억 순서로 돼 있는 걸 다 찾으라고 그러자. 니은 리을 기억. 니은 리을 기억 순서로 돼 있는 걸 찾으란 말이야. 정답 4번밖에 없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푸는 거지. 알겠죠? 결혼 반대 투쟁 때문에 위수령을 발동한 건 71년이랍니다. 솔직히 이런 건 저도 수업 시간에 강조 안 드렸어요. 하지만 선생님 앞으로 나올 건가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나머지 세 개 요것만 가지고 정답이 나오지 않냐는 거지. 손을 못 댈 정도로 황당한 문제 아니라는 거지. 알겠죠? 객관적으로 20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 맞는데 손을 못 댄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나머지 세 개 가지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푸는 거 아니야. 정답 나오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냐는 거지. 알겠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 솔직히 8회에서는 객관적으로 이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건 2번과 6번과 8번이에요. 2번과 6번과 8번이에요. 이 세 문제가 객관적으로 어렵습니다. 나머지 18번이니 19번이니 20번이니 그 다음에 1번이니 저는 이런 문제는 솔직히 풀어주셔야 된다고 봐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풀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걸로 8회를 모두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